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가계 기업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냐? 금리 인하가 답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대 부채가 41%가 급증됐다. 가구 빚은 9천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층 20대 이하 평균 부채가 5,014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20대 이하 평균 부채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요,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20대 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41% 평균치 10배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렇게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고 이를 가족이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하루에 37명이 극단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큰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동맥 경화의 중소건설사 연쇄부도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많은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부도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남의 중견 건설 업체 동원 건설이 부도가 났죠. 네, 또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우석 건설도 부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어음 부도율 고공행진 10월에만 20곳이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네, 초고금리 장기화에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기업 다 죽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행 이창용이는 윤석열이, 추경호 이런 사람들은 왜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미국이 공급망을 독점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지금 독점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다가 에너지도 독점하고 식량도 독점하고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도 독점하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일본은. 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잡아야 됩니다. 미국에다가 삼성전자, LG, 뭐 SK 미국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다 투자하면서 한국에서 일자리 만들고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잡아버리면은 당연히 그냥 외국 자본이 이탈을 안 해요. 전략을 써야죠, 전략. 왜 머리가 있어요? 왜 사람이 왜 머리가 있습니까? 전략을 써야 되는 거지.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 자본이 나가가지고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또 올라간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왜냐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경제 현상이고 지금은 변혁기,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미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그걸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이. 가스를 네 배를 비싸게 팔고 미국만 전쟁 무기 팔아갖고 돈 버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치꾼들이 자기들 국회의원 자리에만 눈이 멀었지 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기업들 다 망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파산 실적 10% 늘었다. 이거 이렇게 기업이 망해 나가도 이것들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 돈 들어오는 거나 좋아하지. 이거 기업들 망하고 국민들 망하는 거 신경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국내 금융 리스크가 가계부채 기업 부실이 위험하다. 금리를 내려라라고 직격탄을 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고 못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눈치 보고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고금리에 가계 부채 주름살, 가구당 부채가 4.2% 늘어난 9,170만 원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가계 기업 부채가 4,345조다. 예, 4,345조입니다. 4,345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국가 부채가 많은 부분들, 이러한 것들, 또 자국민들을 고려한 거예요. 고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자국민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자살이 막 늘어나니까 대통령 직속 자살 대책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민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구청에서 40대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자살하고 자살 소동 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운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속에서 집값은 역대 폭으로 하락했다. 집이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망 때문에 또 인구가 적정하게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저출산 고령화에 완전히 지방 소멸되고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지금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금매도 안 팔린다, 쌓이는 경매. 이게 지금 좋은, 잘한 정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네, 이게 나라 망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도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 이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현실로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당장 내려야 된다. 금리 인하가 답이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